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 몽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그 여성 회원분들을 위한 여성 테니스 매니아 분들을 위한 또 개나리부라고 하죠. 여성 네, 그렇죠. 테니스는 그죠? 네, 네. 그리고 개나리부, 또 국화부. 국화부. 네. 네, 네. 그렇게 두 가지 있나요? 네, 레벨이. 가지, 레벨이 이제 국화부 안에서 이제 슈퍼급이 슈퍼급 있고. 네, 네. 남자부는 좀 많죠? 남자분은 이제 지역 신인부, 전국 신인부, 오픈부, 예, 그다음에 뭐 베테랑부도 있고, 예, 그렇죠, 뭐 장년부 뭐 있는데 뭐 여성 테니스 분 동인 분들은 개나리와 국화, 어떻게 크게 두 개나 난다, 그렇죠? 예. 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성 회원보다 남성 회원들이 그 좀 더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이 네. 테니스라는 운동이 여성 회원보다 남성 회원이 유리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스포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모든 스포츠가 네, 네. 여성이 네. 불리할 수밖에 없죠. 신체적으로. 네, 네. 신체적으로. 그래서 네. 남성은 좀 더 그런 대회도 많이 좀 이래 구분이 돼 있고 네, 여성은 네. 좀, 예, 좀 이래 포괄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운동 특히 테니스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 비해서 이게 부드러움만 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유연성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스텝도 움직여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근력적인 부분에서 섬세한 부분은 오히려 여성 회원분들이 나눌 수 있지만 힘주는 부분에서 너무 여성 테니스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렵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좀 그 초급자 때부터 그런 힘 실는 방법 그다음 여성 회원들이 보면 첫 번째가 힘 실는 방법과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쪽에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왜 여성 회원들은 남성 회원들보다 그 힘 실는 방법이 힘을 실는 파워를 네.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여성 회원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 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네. 여성 여자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4학년 3학년 이런 애들 혹은 남자 아이들도 네. 그런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포인트가 엄청 세요. 그죠? 빵빵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데디몽키님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 회원들의 불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이 일단은 네네. 근력이 생성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르죠? 뭐 다른 종목에서 그렇고 뭐 특히 헬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저 피트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이 근육을 크게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은 심지어 휴가도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근력이 줄고 몸이 좀 이제 예, 불거든요. 예, 그런 맞아요. 이유 때문에 휴가도 심지어 막 2박 3일, 3박 4일 이상은 잘 주지 않아요. 예, 예. 잠시라도 쉬면 근력이 예, 예. 근력이 금방 죽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불리하죠. 예. 그 여성분들이 보면 또 그 남성분들에 비해서 그런 좀 스텝적인 부분이나 움직임 것 같은 경우에도 초급자 때 남자들은 그런 남자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좀 이런 막 이래 좀 설친다 해야 되나요? 막 바닥바닥 끓인다 해야 되나? 아, 그렇죠. 그런 움직임에서 네, 남자들은 네. 그런 거를 좀 뭔가 즐길 수도 있고 막 이런 네. 움직임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걸 되게 또 성격에서 또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성격이 네. 좀 남성보다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그 개나리부 분들 중에 시합을 나가셨을 때 예선 탈락하거나 본선 1, 2회전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한 리듬감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저는 오늘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우리 여성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시작부터 해서 뭐 이거는 뭐 처음에 라켓을 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계속 테니스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에서 테니스를 즐기시지만 공에 힘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힘을 어떻게 몸을 어떻게 쓰는가 힘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얼마 전에 강의를 했던 그 잭나이프 동작 네네, 그렇죠. 그다음 키네틱 체인 네.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다 그죠? 다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라는 게 뭐 여러 다른 운동도 그렇고 뭐 다른 일도 그렇고 사무적인 일도 그렇지만 한 개가 빠지면 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뭐 저희가 가리키는 이런 부분적이 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하는 동작이다. 선수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동호인은 동호인처럼 쳐야 된다. 동호인은 동호인처럼 가르쳐야지 왜 선수처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아.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왜냐면 좀 그런 건 좀 그렇죠. 그래요. 네, 왜냐면 동호인이든 선수든 테니스는 치는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네, 치는 맞아요. 원리는 뭐 동호인들 선수들은 뭐 라켓 이래 잡고 치고 동호인은 이래 잡고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여성 테니스 분 여성 동호인 분들도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들게끔 테니스를 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준비를 많이 또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우리 또 여성분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적으로 그런 맞아요. 스킬들을 그죠? 그런 거를 믿고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러면 한 여성 테니스 또 인들을 위한 동호인분들을 위한 요거는 한 3만 한 2천 개 정도가 있거든요. 아, 더 많네요. 더 많죠. 왜냐하면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됩니다. 아 맞죠. 예, 네, 남자분들은 제가 왜 오늘 제가 앞전에도 잭나이프나 뭐 이런 키네틱 체인 편을 했지만 그거는 좀 디테일하지 못하죠. 왜냐면 남성분들을 남성 어느 정도 근력이 되어 있는 분들을 그쵸. 위한 강의고 이거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기본적으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저도 참 이 레슨 문의가 오시거나 처음에 제가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레슨을 저도 좀 체계적으로 좀 지도를 하는 편인데 그런 거 했을 때 쌤 그냥 즐기고 싶은데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되게 좀 화를 내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취미로 하지만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결국은 게임이라는 걸 하게 돼 있고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승패라는 게 좌우하게 돼 있죠. 저서 기분 좋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게임을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레슨에서 배웠던 그런 체계가 게임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것만큼 또 희열감을 느끼고 예, 또 그렇죠. 좋은 기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번 더 우리 여성 회원들을 위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좀 어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네. 딱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에 대한 강의를 네. 할 때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죠. 왜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불가능. 제가 늘 어느 누구한테나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불가능은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남들보다 걸릴 뿐이지 맞아요. 절대 우리 여성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 챙겨서 다 챙겨서 갈 겁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몽키 테니스에서나 뭐 또 유튜브에서나 우리 여성분들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 네. 만들 거니까 절대 네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 붙으십시오. 네네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제의를 믿으시고 예, 따라 붙으셔야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한 그 우리 또 여성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방향성에 대한 또 레드몽키와 데디몽키의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시죠. 갈까요? 오늘은 출발 안 하니까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네. 출발 가시죠. 자 오늘 레드몽키가 여러분들께 특히 여성, 지금 오늘 여성분에 대한 강의죠. 사실 테니스가 공을 맞추는 것조차 혹은 뭐 리듬을 맞추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테니스를 너무 체계적으로 배우신다거나 혹은 또 반대로 너무 또 재미를 위주로 테니스를 배우시게 되면 서로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죠. 예. 너무 재미로 하게 되면 2-3년 후에 내가 이제 개나리부 시합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분명히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왜냐하면 내가 기본기부터 그런 체계적인 동작들을 못 배워왔기 때문에 분명히 시합에서 대회를 나갔을 때 예선전부터 그런 벽을 네, 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벌써 이미 좀 늦죠. 그때 돼서 내가 이제 좀 테니스를 좀 더 본선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시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미 늦었어요. 벌써 이런 스텝이나 리듬감이 내 몸에 많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 그런 개나리부들 시합 나가시는 이제 예선전 자주 떨어지시는 분들 혹은 또 뭐 본선 1, 2회전 정도 가시는 분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잘못된 동작들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동작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개나리부 초창기에 이제 본선 예선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테이크백을 할 때 리듬과 공을 치는 공도 어떻겠습니까? 공이 상대가 쳤을 때 바로 일자로 그냥 쭉 날아오는 게 아니죠. 포물선도 날아오죠. 온바운드가 되고 또 티어 올라왔다가 내가 쳐야 되는 그 임팩트 히팅 포인트라는 게 딱 있는데 그 리듬감 자체와 그 공에 대한 리듬감과 내가 테이크백을 뺐다가 다시 공을 임팩트까지 할 때 그 리듬이 거의 대부분 맞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듬감이 맞지 않으면 일단 임팩트 이후의 스윙과 내 몸의 밸런스 자체를 만들어내질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개나리부 시합 나가셨을 때 예선전에서 본선 1, 2회전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풀스윙을 다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맞추고 넘기는 동작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물론 공과의 거리, 그 다음 스텝,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지만 공이 날아왔을 때 온바운드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내가 임팩트 시점까지의 그 테이크백과 임팩트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테이크백입니다. 테이크백.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이 테이크백을 뭐 레슨을 받으실 때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빨리 미리 빼고 공을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발부터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 테이크백을 빼는 분들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공이 날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공이 원바운드가 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제가 임팩트까지 될 때 이 공의 바운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포물선의 움직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공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공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아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저기서 날아오는 공이 원바운드 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임팩트를 해야 쳐야 될 시점이 있죠. 물론 공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공의 스핀이 많이 감겨 온다든지 이럴 때 내가 공의 바운드가 됐을 때 바운드 되고 튀어 올라와야 되는 공을 상황에 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떨어져야 되는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가장 정점에 있는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시면 코치님들이 공을 거의 여러분들이 온바운드 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요 정도 시점에서 칠 수 있도록 주죠. 딱 요 정도 내 허리 높이 내 허리 높이에서 칠 수 있는 높이로 딱 공을 던져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공의 바운드와 제가 공을 테이크백을 할 때 이 리듬감이 맞아야 돼요. 이 리듬감을 잘 못 맞추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처럼 테이크백을 미리 해놓고 쫓아가는 그 타이밍은 초급자 때 하는 동작입니다. 왜? 초급자 때는 그 공에 대한 바운드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리듬감 자체를 몸으로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코치님들이 테이크백을 미리 빼놓고 발을 움직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중급자가 되어도 그 습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에 대한 리듬감과 타이밍을 좀 더 정교하게 맞추거나 부드러운 스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테이크백이 너무 미리 빼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 공에 대한 타이밍과 그 밸런스를 못 맞췄을 때 정확한 히팅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너무 늦게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테이크백을 빼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 빼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런 분들의 유행은 대부분 뭐냐면은 테이크백을 본인이 뺐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투 테이크백을 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투 테이크백. 테이크백이 여기서 원 테이크백으로 한 번만에 빼서 공을 임팩트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원 테이크백 처음에 빼고 온 바운더가 되고 난 후에 한 번 더 테이크백을 하는 거죠. 거기서 타이밍과 리듬감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타점이 뒤에서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다시 한 번 더. 원 테이크백죠. 그 다음 또 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보면 이 원 테이크백을 했을 때 본인은 테이크백을 다 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뒤에서 보시면 테이크백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최하 6시 정도까지는 빠져줘야 됩니다. 6시 정도 방향까지는. 이게 100% 테이크백이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내가 지금 3시 방향까지 테이크백을 했을 때 이걸 테이크백을 다 했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온바운드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칠 수는 없으니까 또 한 번에 이 본능적으로 반동을 주기 위해서 더 빼다가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이 원바운드가 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임팩트 시점까지 왔을 때 그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의 내가 리듬을 맞추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발이 먼저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기서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공이 날아올 때 대부분 그 여성 회원들 보면 발이 먼저 가고 난 다음 그 다음 테이크백을 빼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임팩트 밸런스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발이 먼저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는 테이크백을 할 때는 내 몸통 회전 상체가 틀 때 왼발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텝이라는 거를 1, 2, 3 스텝을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2 스텝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 스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3 스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왼발부터 테이크백이 어떻게 될까요? 1, 2, 3 마지막 테이크백이 마지막 디딤발을 디뎠을 때 지금 테이크백이 지금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빠져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1 스텝을 할 때 30%를 디뎠을 거고 2 스텝을 했을 때 60%, 3 스텝 마지막 들어갈 때 마지막 100%를 다 빼준 거죠. 자, 그러면 2 스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 스텝. 2 스텝 할 때는 50, 왼발이 움직였을 때 50%, 그 다음 오른발이 움직였을 때 100%, 이렇게 50, 50을 또 테이크백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1 스텝을 할 때는요? 1 스텝 할 때 바로 100%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아셔야 돼요. 이런 단계를 아셔야지만 공에 대한 리듬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3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자 테이크백을 할 때 여러분들 테이크백을 할 때 발부터 움직이고 테이크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먼저 틀어지면서 발은 뒤에 살짝 한 템포 늦게 따라간다고 해서 상체부터 먼저 뚫고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테이크백을 하는 도중에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차피 임팩트를 히팅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는 여기서 테이크백에서 가만히 있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테이크백을 다 빼다가 여러분들이 공을 차야 되는 포인트를 알면 그때는 본능적으로 스윙이 진행하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내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한번 멈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마지막까지 끝까지 빼주세요. 다시 테이크백 하면서 발을 맞추고 뺐다가 임팩트 위치 잡아주고 상체부터 잡아주고 그죠? 또 상체부터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이크백과 공이 바운드가 될 때 리듬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레슨을 하시거나 연습을 하실 때 공부터 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내가 테이크백을 먼저 상체의 동작을 먼저 틀어주면서 나머지 왼발부터 발을 움직이면서 마지막 스텝을 디뎠을 때 내 상체의 테이크백 동작이 지금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 다 빠졌는지 아니면 내 아직 스텝을 다 뒤졌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50% 테이크백까지밖에 빼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준비 잘 한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투 스텝으로 또 테이크백 해보는 겁니다. 투 스텝 원, 투 뭐 오픈 스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른발부터 움직이게 되면 투 스텝이 원, 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투 스텝으로 오른발부터 원, 투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마지막 티를 디뎠을 때 테이크백이 100%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 또 원스텝을 했을 때 내가 바로 100% 테이크백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스텝을 내가 마지막 디딤발을 디뎠을 때 내 테이크백은 지금 100%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 50%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레슨 하실 때 그 담당 코치님이 공을 던져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리듬을 테이크백과 임팩트에 그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 있는 샷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